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1일 토요일 손성대 준PD의 성공60직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어김없이 전국에서 비, 무더위, 뭐 진짜 악정고토 속에서 종일 1인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계시는 수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싸움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마 이쪽 저쪽 저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랑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 자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정권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건지, 얼마나 중요한지, 법치주의와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그럼요. 대해서 진짜 너무나도 깨달은 게 이 정권 내내였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의 자유와 헌법과 법치를 위협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협하고 있는 이 정권이 내려와야 될 것이고, 이러한 정권에 부하 내동했던 민주당에서 또 다시 권력, 정권을 창출한다면, 그때는 뭐, 이 나라 진짜, 뭐, 우리 그냥 농담식으로 북한 얘기했지만, 진짜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제 주변 친구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던 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예, 진짜, 아, 위험하다라는 걸 이제 피부로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홍콩과 미얀마가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도 찾으려고 했던 건 자유 아니겠어요? 그들은 공산주의 사회가 얼마나 악랄하다는 걸 이미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네. 목숨을 걸고 찾아야 되겠다는 그 자유, 우린 너무나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놈도 있지 또. 뭐, 그럼 자유가 아니라 얘네들은 그냥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자, 손상TV에서 이제, 다른, 어떻게 보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우파 유튜버 중에서,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특히나 이 정권의 정치 방역,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 네, 여기에 관해 정말 방송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해드렸던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였어요. 아셨으면 좋겠어서.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이 정권이 숨기고 있던 진실들을, 또는 이 정권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손상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 일념만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러한 방송을 진행했던 것이고, 무엇보다 그렇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경고 정말 많이 왔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경고가 많이 와서 뭐 채널이 잘릴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해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이 정권 내려는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4년 넘게 그렇게 고생들 하셨는데, 5년 가까이 넘게 네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정권이 내려앉아서 같이 만세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프시다, 또는 이 정권의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뭔가 피해를 입으신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일념만으로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정치 방역,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방송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쩌면 이 내용이 좀 많이 민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민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숨겨서 얘기할 겁니다. 일부러. 이유인 즉슨, 이거는 정치권에 밝혀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밝혀줄 필요 없어요. 네. 정치권에서 밝혀달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조금 숨겨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 저희도 이제 고소고발 받기 싫어요. 네. 숨겨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라고 우리가 같이 외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왜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런 발표를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저희가 자료 근거까지 다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요, 방금 우리 준PD 설명대로 뭐 윤석열이나 예를 들어 뭐 윤석열 차나 뭐 최정이나 뭐는 누구지 저거 뭐 김종인이나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들이 까거나 예를 들어 그 문제를 다루면 뭐 10만 뭐 이래 금방 시청률 나와요.
그러나 뭐 만, 2만 이렇게 나와도 백신이나 이 정치 방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건 이게 자칫하면 바로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는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이 생긴다. 안 전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솔직한 얘기로 다른 언론은 잘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민감해가지고 뭐 하면 금방 제재가 들어온다니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노총이 결국 또 집회를 벌였는데요. 어제, 네, 어제 또 집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이제 당연 수칙을 떼고 또 불법 집회를 벌인 것인데 민노총이 말하기에 뭐 처벌을 감수하겠다 뭐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어차피 니들 처벌 안 돼요. 네. 네. 처벌 안 될 거 알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노총이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냐면요. 자, 저번에도, 저번 이제. 7월 3일. 네, 7월 3일. 7월 3일 불법 집회에도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냐. 지들 유튜브에다가 지들 불법 집회하는 거 생중계했습니다. 이번에 생중계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달라진 거는 7월 3일 날은 지들이 모이는 걸 다 보여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모인 건 안 보여주더라고요, 또. 제가 볼 땐 이건 약간 오상전 단장님의 힘이 컸다. 저번에도 한 방송을 해드렸었지만 7월 3일 불법 집회 내는데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 그대로 감염병 위반 혐의로 저희가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럼요. 자, 근데 이번에는 안 보여주는 이유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걸릴까봐 이거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또 붙었네, 맞다. 그러니까 붓기는 붙었는데 얘네들이 좀 그래도 잔대가리를 쓴다는 게 뭐 페이스 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스크까지 이렇게 얼굴 위까지 다 올려 써가지고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뭡니까? 지금 원주시 집회 기준은 4단계. 네, 4단계입니다. 그래서 1인 시위밖에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도 불법이에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아니, 저런 걸 경찰이 가만 놔두냐고. 자, 어제 뭐 경찰이 차병원 쳤다 그러는데 어쨌든 민노총이 뭐 처벌을 감수하겠다 그래도 민노총은 어차피 처벌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불법 집회, 특히나 지금 같은 코로나 시국의 불법 집회는 크게 두 가지로 처벌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역에 관한 부분. 두 번째, 형사처벌과 관한 부분. 집시법. 그죠? 자, 근데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두 가지에 대해서 민노총이 면죄부를 주고 있잖아요. 첫 번째, 방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수검사 안 해요. 명단 안 받습니다. 집회 참가자 명단 없이 민노총이 추가 확진 없다고 A4지 4장 냈는데 보세요. 달라. 뭐 이름이 있습니까? 어디 보건소라는 게 써있긴 합니까? 그냥 서울본부에서 참석 인원이 몇 명인데 검사 몇 명 했고 다 음성입니다. 양성이 없어요. 다 빵빵빵빵빵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8,000명 집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꼴랑 낸 건 4,701명. 4,701명입니다. 1명 갖다 붙이나요? 그죠. 8,000명도 아닌 거예요. 자, 즉, 이 정권의 방역당국이 실시한 전수검사가 아니라 민노총 자체적인 반토막짜리 전수검사를 이 정권의 방역당국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민노총 집회가 지금의 4차 대유행 책임이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방역적인 측면에서 이 정권이 민노총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죠. 그럼.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불법 집회를 저질렀어요. 불법 집회를 저질렀으면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쇠고랑 차고 들어가거나 들어가야지. 아니면은 구속영장 실제 검사라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최근에 검찰에서,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서 불법 집회 민노총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반려했다라는 거죠. 자, 이 얘긴 즉슨 뭘까요? 경찰이 세 차례에 걸쳐서 민노총 위원장과 민노총 노조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세 차례 넘으면 잡아가야 돼요. 그럼 세 차례를 보냈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경찰이 민노총에게 시간을 끌어준 거죠. 세 차례나 보낼 정도면. 근데 이제 경찰 시간 다 끌었어요. 그렇지. 이 어디서 끌어줘야 됩니까? 이 정권 검찰에서 또 끌어줘야지. 끌어줄 수 있을 만큼 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그 나중에 뒤에 가서 하면 뭐하냐? 그죠. 저렇게 있다 또 나중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늦장 기소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정권이 민노총에 방치를 하고 있으니 얘네들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원주에 산을 타고 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어차피 처벌 안 한다니까요. 7월 3일 8,000명 그리고 이달 23일 원주 건보공단 앞에서 400명 어제 또 4단계 상황에서 또 불법 집회.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민노총이 아니라
만약에 우파가 이런 집회를 했다 그랬으면 벌써 한 100명은 잡아다 아마 감옥 받았을 거예요. 아, 이미 전수검사 끝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지금까지 우파 집회에서 앞선 사람들 집시법 위반으로 다 감옥에 갔지 안 간 예가 있습니까? 아니, 대한민국에서 좌파만 사는 세상이고 우파는 뭐 이런 식으로 경찰이 우파만 골라서 잡아갑니까? 이 코로나도 진짜 뭐 똑똑해가지고 우파만 감염시킨다더니 경찰까지, 검찰까지, 이 나라까지 이러면 폭동이 일어나요, 이 양반들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정권이 정치 방역이란 걸 실시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정권의 방역 실패는 민노총으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이 정권의 방역 실패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거리두기 수칙,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더 깨닫고 있는 사안인 거죠. 자, 그럼 이 정권이 일단 정치 방역으로 인해서 방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내세우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백신 수급 실패. 이건 지금 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백신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백신이 안 들어와가지고 뭐 화이자를 맡기로, 아니, 모더나를 맡기로 한 분들이 갑자기 다음 달에 갑자기 뭐 화이자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했는데 갑자기 교차 접종을 한다거나,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 정권이 맞으라는 맞아라라는 식으로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이 계속해서 지금 뭔가 막을 말하는 게 백신을 안 맞으면 뭔가 되게 역적인 것처럼, 백신을 안 맞으면 무슨 공동체 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착하게 이 정권의 백신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약대란도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정권이 그렇게 속인 거에 대해서 준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버조차도 준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추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보건당국이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8월 9일부터 18세에서 49세 백신 사전 예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 전 첫 번째 물어볼게요. 백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8월 9일부터 18세부터 49세 백신 맞을 백신이 있냐고요? 없어요. 네? 자, 더군다나 저는 십부제가 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자동차 그러니까, 십부제다 이거 백신 십부제가 있냐? 네, 백신을 십부제를 한다는 건데 이 얘기인 즉슨이 뭐냐면 이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십부제를 한다는 겁니다. 옛날 마스크 똑같지 뭐. 아, 그건 그래도 2부제였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요? 보시는 것처럼 9일날은 생년월일 끝자리가 9번. 그 다음에 10일날은 0번. 이런 식으로 10부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얘기가 뭘까요? 얘네들이 아직까지 백신 준비도 제대로 안 됐고, 더 나아가서 얼마 전에 벌어졌던 이 백신 예약 대란, 이것 조금 한번 분산시켜 보겠다. 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백신 예약과 백신 정책이 있어서 그 어떤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 정권 스스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생각해 보십시오. 백신 접종에서 백신도 있습니다. 백신 예약 시스템도 제대로 구비가 돼 있어요. 10부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 없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백신 예약 10부제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 이런 거예요, 어느 나라가. 잔머리만 늘어가지고 하여튼 전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 그럴 시간 있으면 일단 무슨 이유가 됐든 문재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가 나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백신을 구해오든지 백신을 갖다 놓고 무슨 정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애도 낳기 전에 뭐 기증이 만들고 엄한 거 다 만들어. 임신도 안 했는데 벌써 뭐. 임산부도 이제 접종을 한다는 건데.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정권은 어떻게든 집단 면역이란 걸 달성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한 백신 접종 정책을 펼칠 뿐이지 이 백신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 있을까? 라는 건 뒷전이라는 거죠. 어떻게든 집단 면역이라는 걸 문재인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간까지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분명히 이 정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8월 9일부터 18세 49세까지 백신 사전 예약 10부제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백신이 있느냐? 우리가 한두 번 속냐고요. 백신 없는데 백신 예약 받는다. 백신 접종한다. 라고 우리가 한두 번 속냐고요. 예약된 것도 바뀌고 예약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어떠냐면요. 자, 실제로
백신의 46%가 10월에서 12월에 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문재인 처음에는 뭐 11월 달에 집단 면역 하겠다고 말했었는데 뭐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뭐 9월에 될 수도 있다. 요딴 소리 했습니다. 추석에 마스크 벗자. 아,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백신의 46%가 10월에서 12월 달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뭐예요 도대체가? 자, 그럼 더 웃긴 건 뭐냐? 지금 이 정권이 거리두기 수칙 4단계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인 즉슨이 뭐예요? 우리나라 집단 면역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게 이 정권의 얘기 아닙니까? 네? 핑계됐던 게 뭐였어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돼가지고 잘 감염이 안 되는데 그 전에 백신을 접종 안 했던 20, 30대가 잘 싸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델타 변이가 퍼졌다는 게 이 정권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서는 20, 30대에 대한 핑계를 못 대니까 전 국민이 휴가철에 싸돌아다녀서 문제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정권 아니었어요. 그럼 백신을 맞춰주던가.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근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네? 백신의 46%가 10월에서 12월 달에 들어온다는 거죠. 즉 뭡니까? 백신의 반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항상 뭐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들은 예측 가능하길 바란다. 어떤 예측? 내가 당장 언제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내가 언제쯤이면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예측 가능한 걸 바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정권 어떻습니까? 예측도 안 돼. 예측한 것도 뒤집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어떤 분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내가 1차 접종했는데 갑자기 12주 뒤에 갑자기 화이자를 맞으라고 뭐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모더나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 주 화이자 맞으라고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 예측을 할 수 있게 우리에게 좀 해달라는 게 국민들의 민심 아니에요. 왜? 우리는 백신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정권이 그동안 어떻게 핑계를 댔습니까? 그거 계약 사항이야. 비밀이야 그거. 그거 나중에 그거 비밀 협약인데 그거 우리가 말하면 백신에 대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어 라면서 국민들을 겁박했던 게 이 정권입니다. 네? 국민들은 언제쯤 백신이 들어오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왜냐? 이 정권이 백신 들어온다고 쇼를 그렇게 많이 벌였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쇼에 가장 앞장섰던 게 누구예요? 문재인이었잖아요. 거짓말 도 하고. 아니, 어찌됐든 간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뭐 발표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으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게 이런 게 차질이 생겼다. 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가짜 뉴스는 본인들이 다 퍼뜨려놓고 그걸 가짜 뉴스 뭐 저거 한다고 오히려 언론을 옥죄고 있는 이 미친 정권이 이거 정신 못 차렸어요. 자,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더 이상 속기가 싫다. 도대체 어떤 백신이 언제쯤 들어오는지 확실하게 알려달라라는 게 민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은 백신 비밀 협약이란 이유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그냥 바로 앞전, 그냥 바로 앞전 언제쯤 이때 들어옵니다. 갑자기 뭐 며칠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원조 받듯이 완전 못 사는 나라 원조 받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어떻습니까? 송영길이가 모더나 내주 140만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 정권의 보건 당국이 이거 비밀 협약이다 페널티가 우려된다고 노발대발 했었습니다. 여당의 당대표가 말해도 노발대발했던 게 이 정권의 비밀 협약이었다고요. 송영길이 뭐라 말했죠? 내주 140만에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야, 근데 너무 웃긴 건 뭐냐면 이 말을 한 즉시 바로 다음날 뭐야 이건 도대체가 김부겸이가 8월 6일 또는 7일날 모더나 130만 회분 국내 공급한대요. 아, 저는 궁금한 게 송영길이가 말하면 비밀 협약 위반이고 김부겸이가 말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계약서에 써 있습니까? 네? 여당 당대표가 말하면 계약 위반이고 정부 국무총리가 말하면 계약 위반 아니다. 뭐 그런 계약서가 써 있는 거냐고요. 아니, 보세요. 내주 140만 회나 8월 6일 또는 7일에 130만 회나 뭐가 달라요 도대체가? 저게 더 구체적이잖아. 아, 그러니까요. 날짜까지 박았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딴 비밀 협약은 말이 안 됐다. 저게 비밀 협약이 아닐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애초부터 저런 계약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어떻게든 백신 수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비밀 협약이란 얘기로
이 진실들을 하나하나 숨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피해를. 교차 접종 후에 숨진 경찰관. 네? 이런 피해를. 이분이 제가 가장 대표적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원래 6월에 접종해도 되는 분인데 이분을 4월달 이분을 땡겨 쓴 겁니다. 땡겼어. 심지어 2차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로 땡겨 써가지고 이분을 접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화이자밖에 없는 겁니다. 화이자를 마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었죠. 애초부터 화이자 모더나를 제대로 들여왔으면 저분은 아스트라제네카를 땡겼을 맞을 이유도 없었고 백신에 대해서 골고루 모든 백신들에 대해서 골고루 갖고 왔었다면 저분이 교차 접종을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모든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이런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이런 이분은 경찰관이다. 국민청원에 올렸기 때문에 그나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언론 보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냐는 겁니다. 왜 이 정권은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아니 무지한 국민이 자기 남편이든 아내든 친척이든 사인을 밝혀달라는데 국가가 이걸 왜 못 밝혀줍니까? 그냥 뭐 백신하고 인과관계 없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사람이 백신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무슨 질병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뭐 갑자기 뭐가 됐든지 간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충격을 받아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그게 뭔가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아니 좀 이해를 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 자 무엇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정권의 집단 면역이라는 건 2차 접종이 아니에요. 1차 접종입니다. 왜냐? 그 집단 면역의 목적점을 언제 잡았냐? 우한 코로나가 있을 때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한참 유행일 때 그때 집단 면역이라는 70% 11월달 70%를 잡아놨던 게 이 정권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우세종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즉 목적을 달리해야 된다고요. 아니 적이 달라졌는데 같은 목적을 하면 어떡해요. 더 센 적이 왔는데 우린 더 강력한 무기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적을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권은 아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라 말은 하는데 방역을 펼치는 건 백신에 대한 접종을 펼치는 건 과거 우한 코로나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권이 말하는 1차 접종 70% 그거 갖고 이거 대처를 못한다. 못해. 100% 네. 나이도 안 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2회 접종에도 88%요. 2회 접종에도.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60%고요. 67%고. 자 1회 접종하면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의 집단 면역은 무슨 접종이라고요? 2차가 아니라 1차라고요. 2차가 아니라 1차라고요. 1차도 지금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뭐. 자, 게다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보십시오. 미국 질병, 그러니까 CDC, 미국 질병청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델타 변이 백신 맞아도 감염될 수 있다. 심지어 돌파 감염 되신 분들도 똑같이 전염병 수두와 유사할 정도로 이 감염력이 높다. 전파력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백신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된 안 맞은 사람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독한 변이라는 겁니다. 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거예요. 대처를. 근데 보셔요. 아니, 거리두기 수칙이나 백신 정책이나 모든 방역 수칙이 똑같아요. 적이 달라졌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아니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 이거 한들 뭐 하겠냐고. 자 지켜지냐 이게 지금 이 정권이 얘기하는 식으로 통계 수치만 두드러 맞춰가지고 어찌든지 자랑질이나 하려고 저것들 책임만 피하려고 하는 이거 무슨 방역이 되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 질병청에서 발표하기 어떻습니까? 자, 백신 맞아도 델타 변이 감염된 안 맞은 사람만큼 전파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자, 보십시오. 이 백신이 넘쳐 흘러요, 미국은. 근데 지금 안 맞는데요,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화이자까지. 얀센뿐만 아니라 화이자까지. 자, 왜일까요?
백신 맞아도 감염되는 걸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렇죠. 미국 이건... 내에서는. 돌파 감염이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건 뭘까요? 미국은 그래도 교차 접촉은 안 해요. 백신 많으니까. 네. 게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렇게 돌파 감염이 벌어지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전파력이 높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백신 들어오기에 급급하고 들어오는 자체로 그냥 사람들에게 맞춰버립니다. 그게 어떤 백신이든 간에 그게 교차 접종이라도 즉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분들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어떤 분들은 백신으로 인한 사망이 벌어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정권이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표를 하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백신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제대로 발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못 들어봤거든요. 아니, 초기에 코로나 사망자 발표할 때는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브리핑하고 정은경이 나와가지고 그 난리 지금 국민들 공포 속에 몰아있더니 백신 사고는 백신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은 발표도 안 하잖아, 지금. 자, 이거는 억지로 찾아봐야 돼요. 억지로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억지로 찾아봤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추적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거, 네, 이거는 정부가 밝히거나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제가 말하면 고소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질병관리청의 보도참고 자료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제가 일부러 다 갖고 왔어요. 이렇게 또 잘라서 보면 또 조작했다 그럴까봐. 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백신과 관련돼 있으면 백신과 관련돼서 자 백신과 관련돼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42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 신경계 이상반응 3641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사망 사례가 자 356건. 이날만 하더라도 20건이 신고가 됐어요. 이날만 하더라도. 이날 사망 사례가.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망 사례가 356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날까지 백신을 접종 후에 사망하신 분들의 그 사례가 356건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되게 이상한 건 자, 이 통계 밑에 다른 게 또 써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써 있냐? 보시면 이런 게 써 있습니다.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는 486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제가 글자를 키워드릴게요. 자. 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환자 사망으로 변경된 13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 누계는 486건임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같은 백신 사망자인데, 왜 위에는 356건이고, 밑에는 486건이에요? 앞에도 보십시오.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게 130건을 포함한다면서요. 전체 사망 누계라면서요. 그럼 이건 전체 사망 누계 아니에요? 아니네,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도대체가? 아니, 사망이면 사망이지, 뭐가 또, 뭐, 다른 사망이 있나? 아니, 제가 궁금한 게 그건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같은 백신 사망자 통계를 내면서 산출을 했는데, 아니, 어떻게 위에는 큰 글씨로, 그것도 굵게, 사망 사례가 356건이라고 돼 있고, 밑에가는 글자가 조그맣게,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0건을 포함한 사망 누계가 486건이라고 돼 있냐고요. 이거 국민에게 설명하려야 돼. 아, 저는 뭐가 맞는지 궁금하다요, 그러니까. 뭐가 맞느냐. 대충 듣긴 들었는데. 얘기하면 아니라 피해간다고. 이렇게 방역 당국에서 이거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밝혀보십시오. 제가 말씀 사망이면 사망으로 다 통계가 돼야지. 자, 이 정권 질병청에서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크게 딱 써놓고 문제가 생기면 밑에 조그만 글씨가 있다. 또 해놨잖아요. 네, 이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게. 제가 그게 또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네? 아, 언론은 저 위에 가면 받았을 거 아니냐고 그냥. 그쵸.
자, 이거 밝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질병청에서 밝히시고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세요. 왜 사망과 관련된 발표가 두 개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에서 김호란이나 정우경 불러다가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제 그래서 이거 지금 까드리는 겁니다. 이게 국회에서 불러서 백신 사망자하고 코로나 사망자하고 이것도 물어봐야 되고, 왜 위에는 보도자료 위에는 큰 글자로 300몇 건을 적어놓고 밑에다 130건을 뭐 이상한 용어를 달아가지고 누구도 이해 못하는 걸 달아가지고 400몇 건으로 해놨는데, 아니 사망자면 사망자고 부상자면 부상자고 뭐 예를 들어 환자 뭐 저 의심사람은 이래야지. 사망 이외에 다른 사망이 있나요? 자, 무엇보다 저는 진짜 이 정권이 꼼수 정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보십시오. 이게 제가 악순환의 연결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십시오. 이 정권은 정치 방역을 합니다. 즉 방역 실패했어요. 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라는 말로 전국을 다 올가맸습니다.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거의 뭐 망에 나자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거의 끝난 거야, 이제. 그죠? 나자빠지고 있는 겁니다. 경제 위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정권이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왜 계속 거리두기 3단계, 4단계를 유지를 할까? 물론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것들, 또는 모여서 문재인 욕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뭡니까? 이거라도 해야지 자신들이 핑계를 댈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지. 모든 걸 이걸로 다 이제 묻을 수 있으니까. 왜냐? 거리두기 했는데 국민들이 안 지킨다. 이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정권이 어떻게든 핑계를 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십시오. 문재인이 짧고 굳게 하겠다는 그 거리두기 4단계 벌써 3주가 넘어갔어요. 거짓말이야. 근데 확진자 수는 매일같이 최단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정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적인 변화를 갖고 와야 됩니다. 왜? 왜? 하루하루 정말 너무 힘들게 사니까, 국민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너무 피말리게 살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정책들을 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 정권 대가리를 안 써요. 대가리를 안 써요. 어떤 데 대가리를 쓰느냐?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둘러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핑계를 댈 수 있을지, 이 대가리만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과거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상황이 아니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즉 대처를 다르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똑같잖아요. 과거 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작년 했던 거 지금도 똑같이 하고, 그런 과정에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고, 백신의 사망 숫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보신 것처럼 사망 숫자가 통계가 달라요. 발표가 달라요. 큰 글씨와 작은 글씨가 다르다고요.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가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정권 집단 면역 다 거짓말이다. 이러니까 이 정권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야, 낌새를 풍깁니다. 이렇게 접종 면역을, 접종 목표를 80에서 90%로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 70%에서 이름도 얼빵한 국민들 쏘아 넘어가지. 그죠? 와, 이제 또 이렇게 높여가지고 이제 또 우리 또 예방해 주는구나. 자, 보겠습니까?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달성이 안 된다고요. 백신 70%에 맞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80, 90%라는 걸 띄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백신 수급도 안 돼요, 제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뭉개기 위해서 접종 목표를 은근슬쩍 올리고 있는 거죠. 이 꼼수 모르겠습니까? 즉 이 정권이 지금 이 방역 조치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또 문제는 뭘까요? 그럼 이 정권이 방역 실패했습니다. 백신 수급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러는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떻게?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방역 실패로 인해서, 또는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이 아프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병상 찾다 숨졌어요. 코로나 진단검사 받고 코로나에 관련된 증상이 나왔는데 이분이 빈 병상을 찾다가 사망하셨다고요. 자, 이러한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이 정권 뭐라고 말하냐? 또 핑계. 병상 부족은 또 아니래요. 그럼 이분은 바보입니까? 네? 이분은 뭐예요, 도대체가? 병상을 20군데나 돌다가
차치를 못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럼 병상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거, 이분은 뭐예요, 그럼 도대체가? 정말 지가 한번 그래봐야 되지, 뭐.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이게. 생을 쪼개는 꼬라지 보세요, 지금. 아, 이게 앞뒤가 맞냐고요, 이게. 아, 그러면 제주도에 만약에 전체 병상 수 대비를 해서 저렇게 발표한다 그러면, 울릉도로 가도록 비행기를 내주든지. 자,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 4차 대유행 때문에 한 달 만에 확진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의 83%가 채워졌다고요. 좀 있으면 100%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정권이 방역도 실패했어요. 백신 수급도 실패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갖고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호소까지 하고 있어요. 병상도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병상을 늘려야지. 병상을 늘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아니, 이 정권이 방역 실패해서 확진자가 늘어나.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백신 부작용 호소를 더 많이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늘려야죠. 근데 병상 늘려도 문제예요. 아니, 지금 다 사업에서 막아버린데 뭐. 평소는 안 늘리니까. 그래. 더군다나 의료진들에 대해서 월급을 잘 안 주니까. 즉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하면 이 정권이 핑계를 댈 수 있는지만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방역당국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백신 수급 실패 인정하고 방역 실패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죠.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야, 이걸로 안 되겠다. 우리 이제부터 치료 목적으로 가겠습니다. 왜? 백신 수급 실패가, 백신 수급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백신을 많이 못 맞은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럼 코로나에 걸리면 그 중에서도 중증 환자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중증 환자들 어떻게든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치료 목적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예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오히려. 왜? 이 정권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방치야, 방치, 그냥. 그러니까요. 인정을 안 하니까, 백신 수급 실패와 방역 실패 인정을 안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병상이 부족하죠. 뭐예요? 지금 M1 짓 하고 있는 겁니다. 허공에 삽질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음압병상 예산 375억 확보를 했는데 이걸 11월 달에 풀었다는 겁니다. 무려 8개월 뒤에나 이 돈을 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벌어진 줄 아세요? 공무원들이 이걸 우선순위를 안 해서 그랬던 거예요. 네? 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걸 우선순위로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그때 어떤 걸 우선순위 했을까요? 이 정권의 정치방역 우선순위 했겠죠. 이 정권의 정치방역. 어떻게 하면 영업 종료 이후에 거리두기 4단계 수칙, 식당 돌아다니면 때려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거리두기 수칙 어기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까? 요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한테 잘 보일 생각만 하고 이 지랄 해가지고 왔으니까 8개월에 지난세 집행에 들어가요. 돈 좀 모아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의 부분이 그겁니다. 자, 더 이상 보여주기지 하지 말라고요. 더 이상 다른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된 거예요. 네? 시스템이 바뀌어야죠. 방식이 바뀌어야죠. 사람이 바뀌어야죠. 근데 사람도 안 바꿔, 방식도 안 바꿔, 시스템도 안 바뀌어. 뭘 어쩌자는 겁니까 도대체가? 국민만 고통스러워. 네. 그런 사이에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서 고통받아.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고통받아.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말도 안 되는 거리두기 수칙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통받아. 다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잘 사는 건 문재인밖에 없어, 내가 볼 때는. 제일 배짜이지.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음압 병상 예산 375억을 책정해줬어요. 그럼 제때 그 뭐나 정책을 이행하지 못하면 아니 책임을 묻든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냐고. 이 자들이 8개월이나 미루고 있을 그 기간 중에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안 지잖아요. 이 자들은 간단해. 국가에서 의뢰해봤더니 인간관계 없더라. 끝이야 그냥. 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제가 질병관리청에 문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질병관리청에 제가 문서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청 문서 이거 해명하세요. 자, 굵은 글씨 큰 글씨로는 백신 사망 사례가 356건이라고 발표했던 이 정권인데, 자, 보세요. 이거 제가 글자를 키운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자,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30건을 포함한 전체 사망 누계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486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486건. 아니, 같은 백신에 대한 사망자 누계를 발표를 하면서 이건 뭐고 이건 뭐냐고요. 하나로 통일해서 발표하라고요. 왜 따로 발표를 합니까? 486건 넘어가면 이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 사망자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이것들이 꼼수를 부린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일부러 갖고 온 게 이게 6월 30일과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요. 지금 제 느낌에는 지금 7월 달 것도 이걸 발표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엔 발표를 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느낄 땐 500명 넘었어요. 근데 이 정권이 500명 넘은 걸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지금 저딴 식으로 발표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가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추적 중에도 있고 제가 많은 전문가들께도 여쭤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대충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백신 사망자에 대해서,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 정말 500명이 넘어섰는지 안 섰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근데 이거 제가 물어본다고 될 게 아니라고요. 누가 물어봐야 됩니까? 국회에서 물어봐야죠. 자, 그런데 이걸 물어봐야 되는 준석이 지금 어디 갔어요? 이딴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딴 짓.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왜 안 해도 될 일을 하냐고요, 제 말은. 아,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아니, 난 뭐 국민들에게는 두 명 이상 못 만나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올려놓고 저거들은 곳곳에 몰려다니면서 열댓 명씩 몰려다니면서 뭐 하냐고 지금요. 따져먹고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그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여순 사건이 코로나가 무슨 관계가 있다가 그거 가서 지랄하고 자빠졌냐고. 제1야당 총 대표라는 사람이.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좀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대선 과정이에요. 대선 국면입니다. 뭐 정권 교체도 다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문재인 내려앉혀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내 가족이 이 정권의 정치 방역을 해서 피해를 봤다면, 만약에 내 가족이 이 정권의 백신 수고 실패로 인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교차접종 경찰감처럼 사망사건이 벌어졌다면 이 대선이 보일까요? 후보가 보이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관심이 가질까요? 저는 안 가질 것 같거든요. 지금도 정치 관심이 누가 있으면 죽기 살기 봐.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건 바로 이런 부분일 수도 있다. 특정 후보 누군가를 띄워주고 특정 후보 누군가를 청와대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 정권 교체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내 가족이 이 정권의 정치 방역이라는 피해자가 되고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한 피해자가 됐다라면 과연 그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특정 후보자들에게 뭐를 바랄까요? 내 목소리 내주길 바라겠죠. 나 너무 억울하다. 내 가족이 이 정권의 정치 방역과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 근데 왜 이걸 말을 안 해주냐라고 물어보겠죠.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내일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내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망사례 받으신 분들, 부작용 받으신 분들,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 과거에는 내가 아니겠지, 나한테는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라면서 안심하고 계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즉, 그 일이 언젠가는 나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사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즉, 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뭉개지 못하고 이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고 투명하게 밝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말을 안 해요.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해요. 근데 아까 사망자 저런 수치까지 뭐 아는 놈 누가 있겠어요? 이게 만약 언론 기자들이라도 누가 하나 알았으면 이런 거 보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는 놈도 없고 관심 가진 놈도 없고 뭐 도대체가 저자들이 생각에는 백신 관리나 이거 뭐야 그 방역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4단계니 뭐니 해가지고 국민들만 옥죄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아주 기름을 짜서 문제는 다 너희들 때문에 생겨서 문제인 게 너희들이 다 고통을 지어야 된다는 식인데 이걸 그냥 보고 그냥 희다거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국민도 문제란 게요 이게. 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이 정권의 방역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방역이란 걸 가지고 코로나인 걸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방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당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에게 정치고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똑같은 놈. 자, 그럼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방역의 기준을 방역의 기준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정치의 유불리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이 정치 방역 하나, 이준석이가 정치 방역 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방역은 그 기준으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거 아닙니까? 아, 저만 이렇게 답답한 겁니까? 저만 이렇게 막 급한 거예요? 네? 아, 전 불안해요. 당장 제 가족이 어떻게 될까봐. 전 불안합니다. 당장 내가 백신을 맞으라는데, 어? 내 친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지인들이 백신을 맞고 어떻게 될까봐. 전 불안합니다. 아, 정치인들은 안 불안하십니까? 좀 목소리를 내달라고요. 아니, 더더욱이나 뭐 정치인 떠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면 제1야당으로서 당연히 그 묻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의 정치 방역이 잘못됐다고 따져 물어야 될 제1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그럼도 정치 방역이랑 똑같은 놈이지 더한 놈이요. 사실은 야당으로 제 역할 못하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는 지금 델타 변이에 지금 부스터샷까지 가고 지금 난리인데 아직도 1차 접종도 안 한 국민이 6, 70%가 있다는 게 이 나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싫어하는 분도 정말 많으신데 저는 그래 대선 주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주제, 이 논의, 이 어젠다 먼저 선점하세요. 선점하셔서 이 정권의 정치 방역에 대해서 이 정권이 뭐를 숨기고 있는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목소리 저는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를 내드린 후보에게 정말 큰일하고 계신다고 제가 정말 띄워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의 정치 방역, 이 정권의 백신 수급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네? 당장 내 가족, 내 지인, 더군다나 정치권에 계신 분들에게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면서 목소리 좀 내주시기를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없다니까. 지금 보면 사실은 저 민주노총이 잘하는 거야, 지금. 더 박아! 자. 한 3만 명 정도 해가지고, 광화문 광장 다시 나오라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네, 끝으로 저희 후원해주시는 제주육돼지 개당 세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황치 로메기 떡, 우리 또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저희들이 뭐 백신 방역 가지고 장시간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건 뭐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저거 할 게 아니라 내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기에 관심 가지시고 분노하시고 투쟁해야 되는 사항의 얘기예요. 그냥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당해보세요. 경찰 가족처럼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힘내시고 절대 이 정권의 거짓 방역, 정치 방역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